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오늘 움직인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이란에 재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이란 중부 이스파한 공항에서 폭발음이 들렸는데요. 제한적 보복으로 끝날지 아니면 전면전으로 비화할지 주목됩니다. 국제 유가와 금값은 뛰었고 아시아 증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오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일을 예정일로 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 대만의 TSMC가 1분기 좋은 실적을 냈지만 올해 전체 반도체 시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메모리 칩을 제외하고 전체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낮췄는데요. 스마트폰과 PC 시장이 약하다고 본 겁니다. TSMC 주가는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그 외 지역 간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집값 상승기인 3, 4년 전에는 그 배율이 1.9배였는데 하향 조정기를 거친 2023년과 올해는 2배로 더 벌어졌죠. 집값 양극화의 현실과 대책,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경제 현장 오늘 피코노미 시작합니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손희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매주 금요일 세 가지 경제 재미있는 이슈를 전해주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이러다 하나에 4만 원 하겠네입니다. 4만 원 하겠네. 뭐가 많이 뛴 것 같아요. 물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즘 총선 끝나고 온갖 게 다 오른다고 합니다. 이건 뭔가요? 4만 원? 네, 왠지 앵커님께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우리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각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배달을 시켜드시는 음식 뭘까요? 치킨, 치맥. 맞습니다. 네. 치킨 정답입니다. 이 치킨 가격의 인상 소식이 줄줄이 들려오고 있는 건데요. 이 국내 치킨은 지난 15일에 이미 치킨 9개의 제품 가격을 일제히 1,900원씩 인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럼 주요 메뉴당 가격대가 얼마로 오르는 거예요? 네, 이 국내 치킨에서는 대표적인 메뉴가 바로 국내 바사삭인데요. 이 국내 바사삭의 가격은 인상 후에 가격이 기존 18,000원에서 19,900원으로 올라서 2만 원에 육박을 하는 상황이고요. 오리지널 치킨은 기존에 16,000원이었는데 17,900원이 된 상황입니다. 네, 한동안 치킨 회사들이 가격을 올렸을 때 국내 치킨은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특히나 국내 치킨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이후에 2년 만에 처음 가격 인상을 한 거고요. 그 외에도 파파이스도 제품의 가격을 평균 4%씩 인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계속 그렇게 가격을 올렸는데 왜 이렇게 치킨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원 부자재와 인건비, 그리고 배달 수수료, 임대료 등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가맹점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부득이하게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 결정을 한 거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 배달 수수료 문제, 결국 자영업자들에게 꽤 부담이 가중될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결국 그렇게 된 건가요? 네,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배달 앱의 수수료 체계, 새로 도입된 요금제가 최근에 이 가맹점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도권 치킨점주가 2만 5천 원의 치킨을 판매해서 월 매출 5천만 원을 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기존의 요금제는 426만 원 수준인데요. 새 요금제는 9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 넘게 오른 거고요. 실제로 가맹점주들은 정말 부담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수수료 부담이 자영업자들의 두 배나 올랐는데 다들 어려울 텐데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실제로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댓글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배달 치킨 값은 닭고기 값 빼고 다 올랐다. 프랜차이즈 아닌 그냥 동네 치킨 값도 덩달아 올린다는 거. 한국 음식 싸다는 이미지는 옛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니 물가 인상은 당연한 거다. 네, 맞습니다. 지금 댓글을 보고 계신 것처럼 모든 물가가 다 올랐으니까 치킨 가격도 결국은 어쩔 수 없다라는 반응도 물론 있지만요. 아, 이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렇게 오르는데 정말 너무한데 뭐 치킨값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외식업계, 식품업계 다 올릴 거라는 지금 예상이 많죠? 네, 맞습니다. 이런 다른 외식업계를 넘어서 식품업계로도 물가 인상의 흐름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아직은 BBQ, BHC치킨, 교촌치킨 등 치킨업계의 빅3는 현재 인상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치킨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아요. 싸게 먹는 방법 어떤 겁니까? 네, 프랜차이즈 대형마트의 할인 행사를 우리가 쏠쏠하게 챙겨보는 건데요. 자, 이번에 홈플러스에서 당당치킨 4종을 오는 24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6,990원에 판매합니다. 대짜 핫스파이시 후라이드 치킨은 20일에서 21일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각각 9,990원에 판매를 하고요. 홈플 식탁의 매콤 깐풍 닭강정은 같은 기간에 12,99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일명 치킨의 봄 이벤트 활용하시면 보다 저렴하게 치킨 드실 수 있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치킨 싸게 먹는 방법까지 가르쳐줬고요. 두 번째 주제 뭡니까? 네, 두 번째 주제는 쿠팡 보고 있나? 입니다. 쿠팡 보고 있나? 누가 하는 얘기예요? 네, 국내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예, 쿠팡이츠가 최근에 배달비를 무료로 한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죠. 그러니까 배민, 뭐 요기요도 다 무료 배달 경쟁이 지금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서비스는 멤버십 회원만 가능한 배달비 무료 혜택이었는데요. 쿠팡이 알리, 테무 등 중국의 이커머스와의 경쟁을 명분으로 지난 13일에는 유료 멤버십 월 회비를 한 번에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나 올렸습니다. 회비를 58%나? 아무리 알리와의 이른바 쩐의 전쟁을 벌인다고 해도 한 번에 올린데 그렇게나 많이 올려요? 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관련 반응들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것 역시 관련 기사의 댓글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독점이 국민을 병들게 한다. 5,000원으로 오른 것도 부담스러운데 8,000원. 가입 3,000만 넘으니 익숙하겠지.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군. 그럼 8월에 탈퇴해야지. 탈퇴하겠다는 이런 댓글도 많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이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 소식에 의해서 멤버십 환승하겠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틈을 보고 있던 네이버와 컬리는 불과 사흘도 안 돼서 멤버십 연쇄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멤버십 연쇄 할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컬리는 신규 가입자에게 3개월간 멤버십 무료 혜택을 준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또 신규 기존 회원 할 것 없이 모두 3개월간 적립금 2,000원도 추가로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다음 달까지 멤버십을 가입하면 3개월간 무료로 혜택을 주는데요. 모든 멤버십 회원에게 석 달간 배송비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이버 컬리 3개월 무료 당근책을 내놓았는데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네, 지마켓과 옥션도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신세계 그룹의 통합 멤버십인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에 새로 가입을 하면 연회비를 기존의 3만 원에서 4,900원으로 83.7% 깎아주기로 한 건데요. 이게 기존 행사 기간에 비해서 이번에 가입을 하면 1년간 멤버십 혜택을 무료로 더 얹어주는 거여서 실제로는 4,900원에 2년간 멤버십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1분간은 유료 멤버십 우주패스 올해 첫 달 회비를 기존의 9,9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쿠팡에서 떨어져 나올 고객을 잡기 위해서 경쟁사들이 저런 당근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쿠팡 좀 당황스럽겠어요. 뭔가 기존 회원을
달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요. 네,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쿠팡은 내달 7일까지 이 3주간 기존의 유료 회원들에게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제공을 합니다. 매주 200여 종의 상품들을 최대 78% 정도 할인을 하고요. 여행 상품에서도 무려 52%의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부터는 새벽 배달 지역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아직 멤버십 가격 인상에 시간이 좀 남기는 했습니다만 가격을 올리면 해지하겠다라는 반응, 그래도 사용하겠다라는 반응, 이렇게 극명하게 두 갈래로 반응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쿠팡의 가격 인상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커머스들의 경쟁 잘 들었습니다. 이코노미 세 번째, 마지막 주제는 뭡니까? 세 번째 주제는 결혼 축의금 정하는 이것입니다. 혹시 앵커님께서는 축의금 낼 때 나는 이런 기준으로 낸다 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친밀도,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그걸 기준으로 하죠. 네, 맞는 말씀인데요. 네. 오늘은 조금 더 흥미로운 결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신한은행이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하나 내놓은 건데요. 이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만 20세에서 64세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결혼 축의금의 액사를 가른 것은 바로 결혼식 장소였습니다. 결혼식 장소? 제가 얘기한 친밀도가 아니라 장소다. 장소라면 어느 곳에서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축의금이 달라진다? 뭐 호텔에서 하면 더 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뭐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결혼식에 직접 참석을 하는 경우에는 축의금 10만 원을 낸다라는 의견이 67.4%로 가장 많았고요. 또 평균 축의금은 11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참석할 때에는 15만 원 이상을 낸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24%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다. 그러면 만약에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축의금을 내죠? 네,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5만 원을 낸다라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비율은 52.8%였고요. 10만 원을 낸다라고 답한 사람은 36.7% 정도였고요. 평균 축의금은 8만 원 정도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요. 참 이 축의금, 조의금 다 마찬가지지만 세대 불문하고 고민이 좀 많습니다. 얼마를 해야 될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축의금을 낼 때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친밀도,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친한 사람이냐, 이것 역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친밀도가 논쟁거리다. 왜 친한지가 조금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런 겁니까? 왜 이게 논쟁거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MZ세대들이 요즘 친밀도에 대한 기준, 이에 따른 축의금을 정한 기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웃으면서 서로에게 욕을 할 정도로 절친이다. 그러면 20만 원 이상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친구 부모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름도 알고 있고 나도 뵌 적 있다 할 때에는 15만 원 정도. 그리고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 사이다 할 때에는 10만 원. 그리고 직장 동료 사이라든지 친분만 있다면 5만 원 정도.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보는 사이다라고 할 때에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낸다고 했고요. 이 마지막 항목은 가장 많은 반응을 얻었던 건데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모바일 청첩장만 보냈다. 이럴 때에는 아예 돈도 보내지 않고 참석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MZ세대들이 나눈 축의금 액수의 기준인데요. 네. 일정 부분 좀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해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무도 연락이 그동안 연락이 없다가 모바일 청첩장을 보낸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고 모바일로 그냥 축하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네요. 비코노미 잘 들었습니다.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